주름살을 방지하는 손쉬운 방법 8가지. 여러가지 요인들이 링클 주름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요인으로는 햇빛을 들 수 있다. 지속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진피의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등의 변성이 초래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난다. 그 결과로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 얼굴 표정 또한 주름 생성에 영향을 준다. 근육이 계속 수축하면 피부 주름살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름은 일반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주름보다 깊다. 자주 웃거나 찡그리는 습관 때문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중력 또한 영향을 주는데 중력은 피부를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잡아 당겨 늘어지게 만든다. 피부의 건조함도 주름에 영향을 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져 주름진다. 서양 사람들을 보면 유독 눈썹을 잘 움직이는 탓에 이마 위에 주름이 금방 생기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이마주름은 나이보다도 표정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 심할 경우 20대 중반인데 이마주름이 매우 진하게 그것도 여러 개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뼈의 밀도도 주름살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그 외에도 담배,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피부색 등도 주름살 형성에 영향을 준다.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햇빛 화상을 입게 되므로 주름이 더 생기는 경향이 있다. 1. 반듯하게 누워 자라. 잠을 잘 때 자세가 피부에 수면선을 남기고 일어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옆으로 누워 자면 볼과 턱에 주름살이 남게 되고 얼굴을 침대에 파묻고 자면 이마에 생길 수 있다. 2. 생선, 특히 연어를 많이 먹어라. 연어는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좋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으로 알려진 필수 지방산의 보고다. 필수 지방산은 피부에 영양분을 제공해주고 주름살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3. 눈을 가늘게 뜨고 보지 마라. 반복적으로 얼굴 근육을 찡그리는 동작, 가령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건 피부 표면 아래에 홈을 만들며 이 홈이 결국 주름살이 된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라. 책을 읽을 때 필요하면 안경을 쓰고 햇살로 생기는 눈가 주름을 막으려면 선글라스를 착용하라. 4. 알파하이드록신산을 듬뿍 발라라. 이 천연 과일산은 죽은 피부세포의 각질을 제거하고 특히 눈 주위에 나타나는 미세주름을 예방해준다. 5. 커피 대신 코코아를 마셔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코아는 에피카친과 카테킨이라는 두 가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햇살로부터 보호해주고 피부세포 순환을 개선시켜주며 피부를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해준다. 6. 얼굴을 너무 자주 씻지 마라. 피부에 물을 너무 자주 묻히면 주름살을 막아주는 천연장벽 역할을 하는 기름과 수분이 없어진다. 또 피부 보호 수분이 없는 비누를 쓰고 있다면 얼굴 세안제로 바꾸는 게 좋다. 7. 콩을 많이 먹어라. 콩은 피부의 광노화를 막아주는 식품이다. 콩이 함유된 음식을 6개월만 먹으면 피부의 구조를 바꿔주고 단단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8. 비타민C를 섭취하라. 비타민C는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고 햇살에 따른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